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이나 북이나 지금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통일부 차관이 들어오면서 어젠가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일성이 뭐냐면 자유민주적 질서의 기초에서 북쪽을 후투통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취임 일성이에요, 그게. 이제는 이제 숨기지 않는 거죠. 통일부조차도. 국방부라든지 뭐 외교부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통일부는 과거 같으면은 아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한민족 공동체의 1단계로서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하고 교류 협력하는 그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견제한다. 이런 다 고전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는 북쪽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통일로 같이 가야 될 동반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 규정이 이제 남쪽에서도 완전히 폐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형태들이 북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서해지구에서의 해상에서의 군사 충돌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사실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쪽이 도발하면 지금 우리의 대응 조치는 뭡니까? 즉시 또그 원점 도발한 원점 예를 들면 포를 쏘면은 그 포를 쏜그 지점을 몇배 이상 원점을 타격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점이 확인되지 않은 도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점이 확인되지 않은 도발이란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첫 번째 적용은 적대적 작용과 반작용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북은 그렇지 않은 형태를 또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삐라를 뿌리니까 오물풍선을 날리죠. 그러면서 했던 조치들 한번 북이 했던 조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군사적으로 굉장히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그걸 제거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북이 GPS 교란하고 이게 했을 때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에서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는 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늦게 한 방에 2,000원짜리 레이저 무기가 있다. 그거를 이제 풍선이 들어오면 다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번쓴걸 다시 재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남북관계 통일 문제 암울하다. 그냥 북의 논리로 봤을 때 지금 북중 내부의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 10년을 간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북관계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있지 않느냐. 이번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대미 특사 보내서 남쪽에서는 방위비 증액 실리를 취하고 북측은 자신이 어쨌든 북의 이 핵을 중단시켰다, 동결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북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차단선을 그은 게 있죠.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남쪽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인 거죠. 북이 남북관계 전환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가 당위로 과거에 얘기했던 평화, 통일 뭐 이런 것들을 현실에 대해서 재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현실을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또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오신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제 연배가 대체로 50 이상인 분들이 거의 주류,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이하,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 통일, 아무 관계,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절대 다수가. 그리고 10대들의 지금 고등학교를 보면 우리도 전 세계가 지금 거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구적 생각을 하는 층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그 전에 뭐 일베와 같은 현상들처럼. 유럽 같은 경우 뭐라든지 또 그 플러스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도 대부분 그러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북은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고 이다라고 하는 게 40% 간당간당 합니다. 40% 간당간당해요. 이미 30%는 이제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단계적이든 뭐든 통일을 해야 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사고로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층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일 중심적으로 많은 이제 이 생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따로 살자. 통일하는데 돈이 좀 더 들어? 세금 더 내야 돼? 아이, 그럴 생각은 없다. 그냥 따로 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대우 많아요. 또 북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북한 한번 치면은 대체로 뭐 10만 이상, 뷰가 10만 이상 뷰어 가는 거는 뭐 이만갑처럼 대체로 북을 그냥 하나하나의 이미지나 이슈로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어떤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또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이제 클릭수가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이쪽으로 가면 적극적으로 쟤네들 진짜 안 된다.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흡수를 통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북쪽은 우리하고 진짜 완전히 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지 저기서? 응?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저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쪽도 저런 세대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쪽, 그러니까 자기 위에 기성세대들이 어떤 당위적인 생각으로 통일을 얘기하고 같은 민족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쪽의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기존에 같은 민족, 동포, 연방제 이런 형태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북이 해왔는데 이제는 북도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여기 이제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북쪽도. 그러면서 북쪽의 어떤 10대, 20대들, 30대들 사이에 남북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를 추구하면서 그냥 따로 사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북의 새로 그 개건된 평양 지하철 내에 있는 그 전자 이 판인데 거기 보면 스포츠면 이렇게 열면 유럽 리그, 이번에 저 유로 2024는 스페인이 우승했잖아요. 그런 각 유럽의 각 그 실업팀들의 경기 결과를 저기 다 볼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네, 저런 거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가서 유치원 때부터 국기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이 국가가 제일이고, 응? 이 국가를 우선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추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 무슨 이런 데 가시면 다 바코드 찍어서 결제를, 전자결제를 하고, 그걸 하잖아요. 북쪽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북쪽도 이제 저 바코드 찍으면 딱 해서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고 있어요. 노동신문 발행부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신문 발행부수가 반으로 줄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논평했냐면, 아, 북이 돈이 얼마나 부족하면 노동당 기반지 노동신문 찍을 돈도 없어서 반으로 줄었겠느냐. 노동신문 독자들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왜? 다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한 세대들과 우리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남과 북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과 북의 젊은 세대들은 IT 스마트폰으로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어떤 이 사고체계 속에서 동질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민족적인 색채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기성세대에서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것의 연대를 얘기하고 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심각한 사실은 문제라고 보죠. 북쪽하고 소통하기보다 우리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해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이 두 개의 국가론을 선언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조성된 정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의 어떤 한반도의 평화와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번영을 하는 문제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노선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비판이 되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물론 그래 다른 국가 다른 민족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 말 없지만, 한반도에 평화운동을 하고 어떤 통일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입장에서는 북이 두 개 국가로까지는 오케이. 근데 두 개 민족으로 가는 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이게 일시적인, 북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10년, 20년, 최소한 10년, 20년을 간다 라는 사고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한국에 있는 뭐 대북 NGO 단체, 또 협력 단체, 뭐 여러 가지 뭐 평화 통일 운동 단체들이 그것에 맞게끔 개편을 해야 된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다 자기 조직도 유지하면서 상층부에 새로운 어떤 연대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지금 대북 저 지원 단체 협의회, 뭐 북민 협의나 뭐 미나요 뭐 등등 있지만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기존의 자기 활동들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그 위에 연대 기구를 만들고, 그 연대 기구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의 어떤 그런 상근자, 중간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카데미를. 뭐 연령적으로 보면 뭐 조금 나이가 된 연배 정도 되면 40대, 50대. 제 어떤 그 교육 문제들이 해야 되고, 그것과 아울러, 지금의 어떤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어떤 강좌를, 아카데미를 열고, 거기에서 어쨌든 그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새로운 세대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몇 년 지나면 남쪽에 있는 통일운동 단체나 무슨 여러 가지 조직들은 그냥 이름만, 간판만 있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전혀 다른 20대, 30대의 통일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그 통일운동 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운동이 거의 정반대의 통일운동 단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북을 배제하고 하는 형태의 통일운동.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새로운 세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의 기초에서 앞으로 5년, 10년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졌네요. 아,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개의 국가로 떨어져서 그럼 뭘할 거냐? 저는 예를 들면 예전에 했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남북 철도 연결, 서울과 경의선을 시너지로 있는 도로 연결, 이런 문제들은 두 개의 국가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 걸림돌이 과거 됐던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시누즈까지 도로를 놓고 그 톨게이트 비용 또는 그 사용료를 북측에 내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핵으로 전염된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게 실제로 필요하고 북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고속도로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양해하는 그런 국가적인 관계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이 조금 이루어지는 과거에 민족 사업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국제협력적인 틀에서 할수 있는 영역으로 좀 변화시켜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